네,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하이투자증권 박상현 전문위원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고객님. 예, 안녕하세요. 자, 오늘 저희 전문위원님 나오시면 약간 저는 수업 듣는 네, 그런 기분으로. 기대됩니다. 네. 네. 사실 최근에 경기 논쟁으로 많은 이제 뭐 불확실성이 좀 있는데 네, 오늘 이 주제를 좀 가지고 나오셨습니다. 네. 뭐 많이들 얘기를 하셨을 것 같긴 한데요. 네네. 그냥 뭐 다시 점검하는 차원에서 오늘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일단은 어떤 것부터 저희가 좀 시작을 할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최근, 그러니까 특히 뭐 저희가 이제 뭐 미 연준의 그 통화 정책에 대한 어떤 우려도 사실은 있지만, 네네. 뭐 아무래도 최근 금융시장이 가장 중심인 거는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인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글로벌 금융시장에 어떤 변화를 줬냐라는 부분을 좀 가지고 먼저 조금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네. 화면을 좀 보시게 되면 네. 제가 그 우크라이나 전쟁, 그러니까 2월 24일 날 이제 러시아가 침공을 했죠. 그 후에 저희가 이제 시장 상황을 보게 되면 약간 좀 재밌는 변화가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제 전쟁이 터지고 나서 맞아요. 한 9% 정도 이제 올랐고 뭐 전체적으로 1분기 자체는 전체적으로 한 10% 가까이 이제 하락을 정말 했지만 정말 제가 신기했던 부분이 저 2월 24일 날 전쟁이 났다 했는데 그때 상승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뭐 바이드 인베이전이라고 해서 뭐 과거처럼 어떤 그런 전쟁을 살아라는 어떤 개념이 이번에도 미국은 조금 맞은 것 같고요. 네. 반면에 이제 그 중간에 보시면 이제 H 지수, 중국 지수를 보시게 되면 네. 전쟁 전까지만 해도 한 1% 정도 상당히 견조했죠. 그러다가 한때는 뭐 한 20% 가까이 이제 전쟁이 터지고 나서 20% 가까이 하락을 했다가 그나마 이제 조금 낙폭을 만회해서 한 9% 정도 지금 하락을 한 상황들이고 네네. 반면에 코스피라든지 뭐 유로스톡스 자체는 오히려 전쟁이면 거의 이제 보합 뭐 이러한 쪽을 좀 보이고 있고 또 저희가 이제 주목하고 있는 유가 같은 경우 뭐 계속 오르긴 했지만 네. 여하튼 전쟁이 터지고 나서 오히려 조금은 상승폭 자체가 좀 줄어드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이머징 이제 신용 스프레드라고 해서 이거 저희가 이제 뭐 자금 경색이라든지 또 어떤 부도 위험을 이제 보여드리는 건데 뭐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전쟁을 좀 기점으로 해서 좀 상승폭이 좀 둔화됐다라고 보면 네. 조금은 분위기 자체가 조금 변했다. 그 분위기라는 거는 불확실성 자체가 미국에서 중국이라든지 뭐 러시아 이러한 쪽으로 좀 넘어간 사항들이 아닌가라는 쪽에서 네. 오히려 지금의 어떤 리스크의 중심은 미국의 정책 리스크가 아니라 오히려 중국과 러시아발 중국계 뭐 그러한 쪽에 어떤 리스크로 조금 이제 옮겨가는 이러한 모습으로 조금은 좀 요약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무조건 여쭤보고 싶었던 질문인데 장단기 금리차에 대한 경기 침체가 있을 것이다 또는 오늘도 제가 잠깐 이제 언급을 좀 했지만 그런 게 없다. 문제 없을 것이다. 뭐 이제 너무 의견이 좀 다양해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저도 뭐 특별하게 딱히 대답을 드릴 수는 없는 사람들이고 네네. 뭐 이번에는 다를 수도 있고 네. 같을 수도 있다라는 어떤 좀 뭐 조금 뭐 물에 물탄 듯한 대답을 좀 드릴 수밖에 없고요. 네네. 지금 시장의 그 스프레드 자체도 사실은 조금 엇갈리고 있는 게 사실은 좀 분명합니다. 화면 네. 또 제가 네네. 오늘 좀 차트를 몇 가지 좀 많이 준비를 했는데요. 네네. 좋습니다. 보시면 이제 뭐 지금 얘기하고 있는 장단기 금리 스프레드 축소라는 거는 10년에서 2년 국채 금리를 뺀 이 부분 자체가 이제 거의 역전에 이제 장중에 역전 갔다가 이제 거의 제로 수준에 있는데요. 근데 한 가지 좀 특이한 게 좀 오렌지색으로 표시된 걸 보시게 되면 3개월을 차를 보게 되면 오히려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경기 선행지수 구성 항목을 보게 되면 이게 주로 쓰이는 게 10년에서 3개월짜리를 주로 쓰거든요. 그 스프레드. 그래요? 그렇게 보면 조금은 이제 시장의 어떤 흐름 자체가 상당 부분 엇갈리고 있다라고 좀 저희는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물론 이제 2년물 금리라는 게 이제 최근에 보면 미국의 통화 정책 이러한 것들을 상당 부분 이제 잘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통상적으로 보면 10년에서 2년 국제 금리 스프레드를 가지고 이제 얘기를 좀 많이 하는데 사실 이렇게 엇갈린 부분이 사실은 과거에는 거의 찾아보기가 어려웠습니다. 거의 비슷하게 흘러갔던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의 어떤 장단기 금리 스프레드 축소 자체는 또 이렇게 엇갈리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뭐 지금 경기의 상황을 지금 당장 이게 침체다. 뭐 앞으로 한 1년 후에 침체 갈 거다 아닐 거다라고 단정짓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하나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왜 그렇게 좀 이렇게 벌어지느냐라는 부분을 좀 고민해 보면 사실 시장이 최근에 너무 빨리 이제 어떠한 우려 자체를 이제 선반
반영하는. 그러니까 3개월물 자체는 기본적으로 미국이 금리를 인상을 해야 사실은 올라가는 어떤 네. 그런 스텝이고 네. 2년물은 뭐 금리를 인상하고를 떠나서 사실은 먼저 뭐 반영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네. 그만큼 과거에 비해서 어떤 시장의 어떤 그 흐름 자체가 사실은 좀 민감하다라는 부분으로 좀 설명할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워낙 그 팬데믹 때 과도하게 사실 과도하다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그 유동성 자체가 워낙 많이 들어오면서 사실 좀 시장이 좀 왜곡된 부분 자체가 조금은 다시 되돌림 때문에 네. 이렇게 좀 2년물 국채 금리 자체가 가파르게 오르는 이러한 현상들을 좀 이어지고 있지 않나라는 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도 조금 궁금했었던 게 최근에 장단기 금리차 외에 채권 시장이 많이 안 좋다는 얘기가 네.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걸 침체 신호로 봐야 되는 걸까요? 아,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제가 또 하나 차트를 너도 사실 요새 궁금해서 계속 여러 가지 차트를 좀 그리고 있는데 아, 예. 화면에 조금 뭐 뒤쪽에 있었던 그림인데 한번 좀 보시게 되면 차트가 좋습니다. 예. 네. 보시면 이게 그 채권 지수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빅스라는 이제 주식시장 변동성 지수가 있죠. 네. 그리고 이제 채권 시장에서는 이제 무브라는 이제 채권 시장 변동성 지수가 있습니다. 보면 이게 항상 이게 같이 움직였거든요. 특히 이제 채권 시장의 변동성이 이제 커지게 되면 우리가 과거에 본 긴축 발작, 뭐 발작 얘기를 사실 좀 많이 했는데 네. 이번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저게 엇갈리고 있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상당히 좀 의외스러운 부분으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럼 왜 이번 같은 경우에는 채권 시장 자체가 저렇게 어쩌면 좀 뭐 30년 만에 최악의 어떤 채권 시장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제 변동성도 저렇게 확대가 되는데 네. 주식 시장 자체는 왜 아무런 반응이 없냐? 물론 이제 나중에 가서 반응을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채권 시장에 이러한 최근에 금리가 급등한 부분은 네. 뭐 일단 물가 압력 자체가 상당히 높다라는 부분도 있지만 사실은 채권 시장이 그동안 너무 저금리 또 미 연준의 완화적인 통화 정책이 사실 좀 길들여져 왔다라는 부분에서 연준의 어떤 이러한 매파적인 스탠스 전환에 대해서 사실은 생각을 잘 못했던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저희도 뭐 연초에 보면 미 연준이 완만한 통화 정책 갈 거다. 뭐 양적 긴축은 뭐 하반기나 돼야 할 거다. 이러한 식의 어떤 논리들이 사실은 있었는데 이번에 연준이 그것을 좀 뒤엎고 예. 또 공격적으로 사실 뭐 지금 5월 달에 거의 50pp 인상이 거의 뭐 네. 거의 기정사실화 되는 분위기인데요. 네. 그 정도로 사실은 연준의 통화 정책이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그 뭔가 매파적으로 돌변했다고 할까요? 뭐 그러한 것들이 영향이 좀 있는 것 같고요. 또 한 네. 가지는 수급적으로 사실은 뭐 팬데믹 이후 미 연준이나 뭐 전 세계 중앙은행 자체가 빅 바이어 큰 매수자 역할을 해줬는데 네. 이제 그거를 안 하겠다고 하니까 그 매수 주체를 찾기가 사실은 좀 어렵던 단기적으로 봤을 땐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좀 금리를 올리는 부분들인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생각해 보면은 그 요번에 여러 가지 이제 불확실성이 분명 있으면 저는 요새 그걸 이제 다중 위기라는 이제 표현을 좀 쓰는데요. 네. 여러 가지 불확실성 동시다발적으로 좀 있죠. 근데 그 중심에는 뭐가 있느냐면 사실은 물가 불안이 다 중심에 있고요. 네. 이제 그렇게 보면 채권 시장은 그렇게 보면 민감하게 반응한 부분들이고. 근데 우리가 이러한 과정 속에 우리가 스태그플레이션 얘기도 사실은 하지만 미국이나 유럽의 어떤 성장률이 물론 다 지금 조정은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올해 성장률을 이제 조정을 하는 걸 보더라도 대부분 경우는 뭐 3%대, 뭐 2% 후반, 뭐 이 정도를 지금 미국을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유럽도 사실은 성장률이 많이 조정이 된다 하더라도 결국 한 2% 중반, 뭐 2% 초반 정도로 지금 수정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침체를 안 간다는 얘기죠. 그러면 자금이 가야 될 때는 단기적으로 봤을 때 네. 채권 시장보다는 오히려 주식시장이 안전할 수도 있다라는 부분 자체가 네. 최근에 이러한 채권 시장의 변동성, 금리가 급등함에도 불구하고 또 주식시장은 오히려 조금 뭐 상대적으로 좀 견조한 이런 흐름으로 좀 가고 있는 것들이 아닌가 좀 판단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 아직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뭐 지정학적 악재가 네. 좀 여전히 좀 남아 있는 상태인데 네. 이게 저희가 이제 그러니까 뭐 픽아웃 그냥 끝났다라고 이런 악재가 이렇게 보시나요? 지금 이 상황을 보셨을 때요? 뭐 조금 긍정적으로 보면 최악의 국면은 좀 벗어난 게 아닌가라는 쪽. 예. 네. 물론 이제 장기화라는 어떤 새로운 어떤 변수가 분명히 네. 있을 거고요. 지금 뭐 평화협상 자체도 뭐 된다 안 된다 뭐 여러 가지 매일 뭐 설왕설래하는 부분들인데. 네. 결국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화면에 또 차트를 좀 보여드리면 네. 여하튼 지금 유가도 제가 이제 전쟁 이후에 이제 급등을 했다가 사실은 오늘 지금 제가 들어오기 전에 착 보니까 그 선물이 100달러를 이제 하회를 했더라고요. 99달러로 이제 들어섰고
지금 루블화 가치도 보게 되면 전쟁 이전 수준까지 거의 뭐 이제 좀 회복하는 이러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 자체는 어느 정도는 조금 이제 시장 그 우크라이나 사태가 좀 최고점을 좀 지난 그러니까 리스크 자체 측면에서 보면 지났다라는 어떤 판단을 좀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쪽에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장기화 수순으로 가게 되면 사실은 골치 아픈 게 지금 저희가 뭐 3월 달에 러시아 디폴트 얘기를 잠시 하다가 이제 좀 수면 아래로 갔는데 네네. 결국에 가서는 한 뭐 이 러시아 제재 자체가 뭐 예를 들어서 한 분기 또는 반기 정도 만약 지속이 된다라고 하면 뭐 러시아 정부야 망하지는 않겠지만 기업들이 망하기 시작을 할 겁니다. 러시아 기업들이. 러시아 기업들이요? 예. 그러니까 뭐 대형 이제 뭐 원자재 기업들 자체가 이제 뭔가 큰 애로를 겪겠죠. 이제 그렇게 됐을 때는 정부 채권의 어떤 상환 문제가 아니라 회사채의 상환 문제가 사실은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도미노적으로 계속 그게 또 이어지면서 무너질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사실은 있고요. 뭐 정부야 뭐 어느 정도 외환 보유가 있다고 해서 뭐 갚을 능력이 뭐 동결은 됐지만 한다고 하지만 기업들은 당장 뭐 수출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매출이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당연히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 이제 그렇게 됐을 때 만약 러시아 기업들의 그 회사채에 대한 상환이 못한다라고 했을 때는 궁극적으로는 그것은 피해를 보는 게 뭐 유럽 금융기관이든지 또 카운트 파트로 있는 유럽의 기업이라든지 뭐 하다못해 우리나라 기업에도 영향이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영향이 온다라고 하면 조금은 영향이 조금은 이제 부정적인 영향이 좀 올 수 있다라는 쪽에서 좀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근데 뭐 여하튼 단기적으로 지금 요 두 가지 그러니까 유가라든지 환율이 조금 그러니까 루블화 가치가 상승하고 있다라는 부분은 긍정적인 것 같고 또 앞서 뭐 지금 미국의 그 전략 비축도 얘기를 잠깐 하신 것 같은데요. 그 화면에 또 조금 보시게 되면 지금 어저께 미국이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100만 배럴 100만 배럴을 이제 방출하겠다라고 해서 전략 비축유 뭐 전략 비축유가 뭐 어저께 처음 방출된 건 아닙니다. 지난해 9월부터 사실은 계속 방출이 됐고 지금까지 보면 한 5천만 배럴 정도가 이제 방출이 된 상황들입니다. 근데 요번 같은 게 차이가 뭐냐면은 바이든 대통령이 최장 180일을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공교롭게 180일의 데드라인이 어디냐면은 11월 중간 선거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에서 결국 중간 선거까지 이 유가라든지 물가를 좀 잡겠다는 의지를 일단 바이든이 좀 표명을 한 것 같고요. 지금 지지도가 많이 좀 떨어진 상태죠. 네, 좀 떨어지죠. 그러니까 지금 회복을 못 하고 있는 상황에서 결국 이 카드를 좀 들고 왔고 물론 이제 전략 비축유 방출이라는 게 기본적인 어떤 수급에 뭐 전혀 이렇게 큰 변동을 주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런데 100만 배럴이란 하루에 100만 배럴을 방출한다는 거는 미국의 원유 하루 수요의 거의 한 5% 정도 됐다는 수준이기 때문에 적지는 않은 수요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6개월 동안 아까 제가 5천만 배럴이 방출된다고 했죠. 근데 만약 지금 100만 배럴씩 방출이 된다라고 하면 6개월 동안 1억 3천만 배럴, 1억 8천만 배럴이 3배 정도가 방출이 되는 거니까 규모 면에서 보게 되면 그래도 조금 큰 부분들이고 또 한 가지 어저께 그 전략 비축유 방출과 더불어서 바이든이 얘기한 게 이제 정부 토지 임대한 제일 업체가 개발을 안 할 때는 페널티를 주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개발을 하라는 얘기죠. 그동안 그거에 대해서 뭐 기후 변화 이런 것들 때문에 제일 생산에 대해서 바이든 행정부가 되게 그 조금 이제 터부시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그 금기를 약간 좀 깬 부분 자체가 어저께 이제 어떤 전략 비축유 방출과 더불어서 조금 이제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보고 있어서 결국 그렇게 보면 좀 미국이 물론 이제 오펙이 거기에 호응을 안 해줬다는 게 조금 저는 좀 껄끄러운 부분들이긴 하지만 결국 이제 미국의 어떤 전략 비축유 방출로 인해서 그래도 조금 유가가 안정을 찾고 여기에 러시아 사태 이러한 것들이 최소 1개월에서 2개월 정도 내에서 뭐 우크라이나 평화 협상이 진척이 된다라고 하면 유가가 그래도 전쟁 이전 수준으로 빠르게 복원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면 한 80불 초반 뭐 이 정도 수준이 되겠죠. 이제 그렇게 되면 뭐 물가 하락에도 기여할 거고 또 이제 미국의 가솔린 가격이 보면 지금 갤런당 한 5불 가까이 되는데 항상 보면 한 3불 정도 넘으면 문제가 생긴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뭐 그렇게 그 가솔린 가격도 하락을 하게 되면 이제 소비 여력도 사실 커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미국 경제는 사실은 좀 긍정적인 영향을 좀 주지 않을까라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늘 제가 좀 재밌는 차트 비슷한 걸 좀 하나 보여드리려고 좀 갖고 왔는데요. 그 화면을 보시게 되면
사실 저희가 이제 가솔린 가격이 오르고 이렇게 하면서 미국의 어떤 소비 경기 이러한 것들이 크게 데미지를 받지 않겠느냐라는 이제 좀 우려가 있는데 네. 화면에 보시는 거는 이제 미국 이제 그동안 이제 기술 발전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연비 개선도 사실은 좀 많았었고 또 물가 상승률을 이제 감안을 해서 이제 동일 거리를 가는데 얼마만큼 이제 연료 비용이 드느냐라는 부분을 이제 차트로 그린 겁니다. 네. 근데 유가가 지금 120불 뭐 130불 간다 해도 지금의 그 실질 유가를 보게 되면 네. 과거 1, 2차 오일 쇼크라든지 우리 가까운 가장 높았던 게 2008년 수준인데 거기에 훨씬 못 미치는 거의 뭐 반까지는 안 되더라도 한 6, 70% 수준밖에 사실은 안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네. 그러니까 유가가 여기서 한 120불, 130불 대에 놀아도 사실은 그 미국 경기 특히 이제 소비 경기에 미치는 영향 자체는 과거보다 이렇게 크지 않을 수 있다라는 부분을 단적으로 보여드리는 거고요. 때문에. 예, 그러니까 뭐 단순하게 생각해서 네. 뭐 30년 전에 20불하고 지금의 20불이 같겠느냐라는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그러한 개념에서 접근을 해보면 사실은 조금 유가가 우리가 좀 뭐 120불, 100불 부담스러운 수준이죠. 뭐 우리나라도 좀 가솔린 리터당 네. 한 2,000원이 넘는 수준 자체는 부담스럽긴 하지만. 네네. 그래도 과거에 비해서는 뭐 소득 상상이라든지 또 말씀드린 어떤 연비 개선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네. 뭐 물가에는 사실 좀 부정적이긴 하지만 실제 소비 지출에는 네.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결국은 뭐 장단기 금리 스프레드로 인해서 뭐 당장 침체할 거로 얘기를 하지만 그 정도의 상황은 사실은 좀 아니다라는 좀 긍정적인 말씀을 좀 드릴 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걸 이제 소비자들이 직접 느껴야 될 텐데. 예. 예전 30년과 지금 사실 나가는 돈이 비슷하네. 네, 뭐 당장은 사실은 네. 저희가 뭐 한 달 전에 어떤 그러한 가격을 가지고 네.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사실은 조금 뭐 그래도 뭐 당연히 차이가 네. 있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죠. 또 이제 유가뿐만 아니라 지금 모든 물가가 다 오르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뭐 그러한 부분에서는 약간 좀 차이는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그 러시아 리스크가 크게 극단화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최근 또 중국 리스크가 많이 커지고 있잖아요. 예, 중국은 예.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중국이 앞서도 보여드렸듯이 뭐 제가 그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그 리스크 자체가 미국에서 뭐 러시아 중국으로 옮겼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항상 이제 중국을 얘기 드릴 때마다 제가 느끼는 감정은 이제 양치기 소년이 된 듯하는 네. 느낌이어서 항상 뭔가 개선이 될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드리다가도 보면 항상 이제 언제 보면 다시 이제 제자리로 와 있어서 이제 중국 얘기를 드리기가 상당히 좀 조심스러운 부분들이 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중국의 상황 자체가 지금 경기 부양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좀 내몰린 것이 아닌가라는 쪽에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관련해서 지금 제가 그 앞서도 이제 중국 주가가 전쟁 이후에 많이 빠졌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화면을 보시게 되면 네.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의 어떤 그런 위기를 얘기할 때 조금 보여드리는 것들이 그러니까 뭐 우리가 잘 아는 이제 CDS라든지 또 이제 하일드 채권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조금 신용이 불안한 기업들의 어떤 채권의 이제 스프레드를 가지고 이제 위험을 얘기했는데 상당히 급하게 사실은 많이 올랐습니다 최근에. 그런데 그러다가 최근에 조금 이제 진정되는 좀 분위기를 좀 가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네. 그래서 조금은 좀 이것도 조금 최악의 국면을 좀 지난 것이 아닌가라는 쪽에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더더구나 어제 발표된 중국 그 제조 PMI하고 그 PMI하고 그 서비스 PMI 흐름을 보게 되면 네. 이게 2020년 2월이죠. 2020년 2월에 우한 이제 코로나가 처음 터졌을 때 이제 두 지수가 다 이제 50 이하로 떨어졌던 이후에 처음으로 다 동반해서 50 이하로 떨어진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지금 경기 부양에 나설 수밖에 없는 입장에 사실 좀 내몰렸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고 그래서 수요일 날 뭐 리커창 총리가 뭐 컨틴젠시 플랜 마련해라라는 얘기를 했고 네. 실제로 지금 화면에 잠깐 다시 좀 보여드리겠지만 네. 그 그림 16번 그 오른쪽 차트를 보시게 되면 네, 네. 1월 1분기 동안 그 중국의 그 지방 정부의 특수채 발행 규모 자체가 작년에 비해서 큰 폭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특수채라는 게 주로 뭐에 쓰냐라고 하면은 네. 지방
주강조 인프라 투자에 쓰거든요. 아, 인프라. 예, 그래서 지금 올해 배정된 물량 자체를 빨리 집행하라고 이제 중앙정부에서 압박을 주면서 1분기에 사실은 그 인프라와 관련된 특수채 발행이 많이 늘어났고요. 또 그것 때문에 1, 2월 달에 인프라 투자 자체가 사실은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더 아마 상반기에 이러한 발행을 더 늘리라고 아마 압박을 좀 할 것 같고요. 이제 그러한 측면에서 보면 4월 달에 뭐 금리 인하도 사실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이고 네. 이렇게 그 인프라 투자와 관련된 이러한 쪽에서의 어떤 경기 부양책 자체가 상당히 좀 강화될 수 있다라는 쪽이 좀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보다 사실은 제가 더 중요한다고 생각하는 게 사실은 이 빅테크 규제 문제입니다. 아, 이게 그러니까, 정말 말이 많습니다. 예, 작년부터 아시겠지만 이 빅테크 규제를 어마어마하게 해대면서 뭐 지금 한때 HG지수 자체가 뭐 2008년 이후 최저치를 이제 기록하는 이러한 상황까지도 갔었고요. 뭐 최근에 보게 되면 그래서 중국 정부 입장에서도 보면 사실은 뭐 이런 그 인프라 투자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사실은 뭐 전 세계적으로 보면 결국 이 디지털 경제가 여하튼 다 선도를 좀 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만 이렇게 계속 규제를 해냈을 경우에는 사실은 조금 껄끄러운 부분들이 있는데 그래도 그 1, 2월 달에 좀 그나마 좀 다행스러운 게 그 화면에 그 좀 보여드리면 네. 그 IT 업종하고 제가 이제 소위 이제 국연 자본재와 관련된 업종의 그 고정 투자 증가를 보는데 이게 동반해서 다 올랐고 특히 이제 IT 쪽이 더 훨씬 좀 가파르게 오르는 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면 좀 중국이 좀 빅테크와 관련된 규제를 조금 완화하는 모양새가 아닌가라는 좀 기대감을 좀 걸고 있고요. 근데 뭐 아직은 좀 더 봐야 되긴 하겠죠. 근데 기본적으로 중국이라는 게 중국이라는 나라가 지금 뭐 빅테크 규제 자체를 뭐 일부에서는 그게 눈이 오는 말이다. 이제 중국은 빅테크에 대해서 완화 안 한다는 소리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 더 봐야 되는 부분들이긴 하지만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이 반도체라든지 이러한 그 IT 디지털 경제와 관련된 패권 경쟁이 사실은 더 격렬해지고 있는 상황으로 보게 되면 중국 입장에서도 사실은 좀 빅테크 규제를 좀 완화해야 되는 부분들이 아닌가라는 쪽에 좀 생각을 그 좀 중장기적으로 중국의 빅테크 규제가 뉴 노멀이라고 한다는 게 뜻이 이제 새로운 계속 규제를 해 나간다는 얘기. 아, 계속 나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걸 풀어 주지 않고 그러니까 중국이 소위 말하는 제가 이제 그러한 용어를 작년부터 빅브라더 모델이라고 그러니까 빅브라더 모델. 네, 중앙 정부가 모든 그 다 통제하는 플랫폼 경제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다 통제하면서 이 디지털 경제를 어떤 민간 주도가 아니라 정부 주도로 계속 끌고 나가는 이러한 모습으로 갈 수도 있는 그 가능성들이 사실은 있기 때문에 또 사실은 그걸 풀어줬을 경우 근데 사실 지금도 뭐 그렇게 좀 흘러가고 있는 상황이지 않나요? 가고 있는 느낌인데 만약 이것을 저 중국이 이 빅테크와 관련된 뭐 예를 들어 알리바바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냥 방치했을 경우 사실 체제라는 부분에 뭔가하고 사실 좀 이렇게 마찰이 있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조금 이런 규제 자체를 계속 마냥 풀기는 사실 좀 어려워서 그래서 아마 그런 규제 자체가 뉴노멀이다라는 얘기가 사실 일부에서 나오는 이러한 상황으로 한데 만약 그게 현실화된다라고 하면 제 개인적으로 썩 좋지는 않은 상황들로 봐야죠. 너무 이제 불신이 있다 보니까 그 부총리가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야 이거 아니야 뉴노멀일 거야 이렇게 얘기가 또 나오는 그러니까 그러한 게 있나 보네요. 그러니까 완화를 해도 그건 그냥 단기적으로 경기를 조금 방어하기 위한 일시적인 것뿐이야. 앞으로 중장기로 봤을 때는 중국의 빅테크라는 거는 정부 주도화해서 그냥 움직일 수밖에 없는 산업이고 기업이다라는 이러한 어떤 인식 자체가 사실은 좀 팽배하고 있는 게 사실은 제일 문제가 되겠죠. 그것 때문에 사실은 뭐 외국인 자금들이 뭐 빠져나오고 하는 이러한 현상들 자체가 나오고 있는 것들. 그러니까 중국의 어떤 그 디지털 빅테크에 대한 전망에 대해서 자꾸만 이제 비관적인 얘기. 물론 이제 미국이 이제 규제를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규제를 하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중국 자체적으로도 이렇게 조금은 저희가 생각하는 그러한 방향이 아니라 조금은 자체적으로도 조금 이렇게 가는 부분 자체가 조금은 좀 부담스러운 부분들이 하나 있는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최근에 뭐 아시겠지만 선전도 그렇고 이제 상해 이제 락다운 문제. 아, 그렇죠. 이게 사실은 뭐 일시적으로 끝나면 다행이죠. 그래서 뭐 공급망이라는 거 다시 원활하게 되고 하는 부분. 근데 최근에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중국이 이 제로 코로나 방역 정책 자체를 당대회까지 끌고 갈 수도 있다. 이제 그렇게 됐을 때는 내수 부양이 잘 안 되겠죠. 그렇네요. 경기 부양을 한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뭐 입국 규제를 하고 뭐 이렇게 코로나 확진자 수가 나올 때마다 계속 락다운을 뭐 어느 도시를 계속 해 나간다라고 하면 뭐 아무리 금리 인하를 하고 정책을 쏟아붓는다 하더라도 그 효과 자체가 당연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편에서 보게 되면 중국의 지금 이 코로나 확산 뭐 우리나라 사례를 보더라도 한 번은
대규모 폭증은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중국 입장에서는 지금 당대까지는 그거를 용인할 수 없다라는 분위기가 사실은 좀 강한 것 같고요. 네. 특히 이제 우리는 뭐 이러한 좀 뭐 화이자라든지 이러한 백신을 맞았지만 중국은 대부분 이제 시노팜이라든지 이러한 우리가 효능을 잘 못 네. 확인이 안 되는 이러한 것들을 좀 맞은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게 확산이 됐을 때 사망자 수라든지 또 의료 체계 자체의 붕괴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누구도 장담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 뭐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제로 코로나 방역 정책을 계속 끌고 나가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네. 조금 우려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조금 상황을 보게 되면 경기 부양도 하고 이제 조금 뭐 오늘 보니까 인도도 사실 이제 마스크 벗으라는 이제 어떤 일부 이제 조치가 나온 것 같은데 인도요? 인도가 마스크 벗나요? 네, 이제 아마 저기 뭄베이하고 아마 지방은 아마 마스크 벗는 조치가 아마 나온 것 같거든요. 인도. 그래서 그런 식의 어떤 지금 아세안 쪽은 사실은 조금 이렇게 엔데믹 쪽으로 가는 이러한 분위기인데 중국만 지금 고립해서 이렇게 계속 제로 코로나 방역 정책을 간다라고 하면 뭐 공급망에도 사실은 좀 문제가 계속될 수 있고 결국 이제 경기 부양과 이제 조금 미스매칭되는 부분 자체는 조금 중국 경기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각을 조금 보려고 해도 조금 이제 계속 장애 요인으로 좀 작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네. 것 같습니다. 참 중국이 아직 리스크가 좀 많이 네. 남아 있는. 예예. 그러니까 네. 아직 그 저희가 뭐 부양에 대한 기대감이 분명히 있긴 하지만. 지금 기존에 있었던 여러 가지 규제라든지 또 코로나 방역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은 좀 불투명한 부분들이 있고 또 이제 그 미중 간의 러시아 문제를 둘러싼 갈등 문제. 아까 제가 러시아가 사태가 장기화되면 중국에 대한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는 게 자꾸만 이제 중국이 이제 뭐 러시아에 대한 지원 이러한 얘기들이 나오면 그러니까요. 미국이 할 수 있는 조치가 뭐가 예. 있을까라고 생각하면 소위 세컨더리 보이콧 같은. 근데 그런 입장이 약간 불분명하니까 사실 외국인 자금도 좀 많이 네, 빠져나오는 것 그렇죠. 같고 예, 불안하니까 예, 예. 예,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예. 부분이 아직은 조금 남아 있는 과제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너무 또 오늘 수업을 너무 잘 들었습니다. 네, 저희 이제 두 번째 시간을 또 장식해주신 하이투자증권 예, 박상현 전문위원님이셨습니다. 예,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위원님. 네, 오늘 위원님께서 시장에서 우려거리한 네 가지 요소를 다뤄주셨습니다. 일단 장단기 금리차 때문에 우려가 있지만 그래도 불확실성이 약간 둔화되고 있다. 또한 채권시장이 최근에 30년 만에 굉장히 붕괴됐는데 그거 자체에 대한 해석 어떻게 할 건가. 그리고 더해서 중국 시장 어떻게 봐야 될 건가인데 아직까지는 완전히 안심하기엔 좀 불안 요소도 남아있는 것 네. 같고요. 네. 그래도 제목은 위원님께서 경기 논쟁에도 불구하고 불확실성은 완화되고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안심은 이르지만 그래도 약간의 불확실성은 조금 클라이막스는 약간 지났다 정도로 해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저희 3부 장우석 부사장님 기다리고 계시고요. 빠르게 광고 보고 와서 3부 이어가겠습니다. 김한진, 박세희, 김동환 이 세 명의 투자 경력은 도합 100년입니다. 갈피를 못 잡으시는 투자자들을 위해서 어려운 시장에서 살아남아 본 경험이 있는 전문가 세 명의 이야기를 꼭꼭 눌러 담았습니다. 이 세 명은 어떻게 시대 변화에 적응했고 생존할 수 있었을까요? 각자의 경험담과 대응 원칙 그리고 방법론을 담았습니다. 변화와 생존에서 세 명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